하준영입니다. 오늘은 레니게이드 이 80주년 모델과 레니게이드 전류 리미티드 모델의 간략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관 보시면 80주년 에디션 모델은 보시면 이렇게 다 무광 크롬으로 돼서 무광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부분 없이 무광으로 돼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랑하고요. 리미티드 모델은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는데요. 80주년 에디션 모델은 무광 처리된 18인치 그라나이트 휠이 들어가고요.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 역시 요 찌프 마크나 이 사륜구동 마크, 요 와이퍼 부분도 무광으로 도색이 돼가지고 보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내줍니다. 다음은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미티드 모델은 이게 수동으로 의자가 앞좌석이 조정이 됐는데요. 80주년 에디션 모델은 자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좌석 두 개가 8방향 전동 시트로 작동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이 돼서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레니게이드 전륜구동 모델은 그 ACC 반자율 주행과 전방 추돌 경고장치가 빠져 있는데, 요 사륜 80주년 에디션 모델에는 전방 추돌 경고장치와 반자율 주행,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륜구동의 특징에 맞게 여기 지형 반응 셀렉터 레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하시면 자동, 이렇게 하시면 눈길, 모래길, 진흙길에서 요 셀렉 지형 반응으로 해서 요 계기판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 모드, 눈길, 모래길, 머드, 진흙길 해가지고 각 지형에 맞게 최적화 돼가지고 세팅을 맞춰줄 수 있는 요 지형 반응 셀렉터 레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켄우드의 9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켄우드로 해서 우퍼 포함 9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레니게이드 대비해서 좋은 음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요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로 해가지고 요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컵홀더 부분이나 앞에 요 기어박스 부분에 하이그로시 그릴로 제작이 돼서 약간 지문은 묻지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일반 6대4로 뒤에 시트가 폴딩이 되고요. 이 사륜구동 기반으로 한 80주년 에디션은 4대2대4로 뒷좌석이 폴딩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시트는 4대2대4로 이렇게 접을 수 있고요. 폴딩은 간단합니다. 그냥 눕히시면 바로 일자로 접히고, 80주년 에디션 같은 모델은 뒤에 선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밑에 트렁크 공간도 쓸 수 있지만 평타나 의자를 일자로 눕혔을 때 훨씬 더 장착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레니게이드 전륜 리미티드 모델 대비 이 80주년 에디션 모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마 외관상으로 보셔도 이 80주년 에디션은 한정판 모델이고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레니게이드 선택하시는 분한테도 더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차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기존 리미티드 모델은 소비자 가격은 3,960만원입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80주년 에디션 모델은 4,360만원입니다. 물론 둘의 가격 차이가 몇백만원 발생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은 이런 옵션 차이로 감안하신다면 이 80주년 모델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레니게이드일까요? 아니면 레니게이드 80주년일까요?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이빨 부자 카준영입니다.